이데올로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하버드대 다니엘 베리였죠. 그의 핵심은 현대 산업사에 들어서면서 이데올로기는 낡은 것이 되어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확실히 그래요. 좌든 우든.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이 요즘은 별로 없어요. 누가 지금 마르크스를 다시 읽겠습니까? 그보다는 오늘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점점 많습니다. 그것을 소수행이라고 하더군요. 사진도 그런 시대에 부응한다고 봅니다. 대담론 시대를 거쳐서 소담론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큰 이야기보다는 작은 이야기에 관심이 가는 시대입니다. 문학은 이미 작가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작가의 눈으로 예리하게 써내려가는 것이 새로운 문학의 지형을 생성했죠. 요즘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읽는 대하소설은 별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사진의 경우도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진가들이 하나 둘 늘고 있습니다. 김종성도 그런 사진가임이 분명해요. 어느 날 그가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갔다가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겨진 미역에 일종인 곰피의 눈이 갔습니다. 이 우연한 사건이 평생 그의 사진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건일 줄 당시에는 몰랐겠죠. 곰피는 쌈으로 먹는 해조류인데 이게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선이죠. 모든 자연의 선이 아름답긴 해요. 그런데 곰피의 유연한 선이 사진을 찍어 넣으면 참 아름답습니다. 또 하나는 곰피에 숭숭 뚫려 있는 크고 작은 구멍들입니다.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멍들이 한 표면에서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요. 사진가는 이 선과 원이 좋아해 일단 눈길이 간 거죠. 거기에 바탕이 되는 곰피 표면이 있으니 깐딘스키가 말했던 점, 선, 면을 곰피는 모두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기본 재료는 준비가 된 것 같으네요. 다음으로 생각해 볼 점이 곰피를 있는 그대로 찍으면 결국 곰피로 끝나는 거죠. 본인만이 곰피를 요리할 수 있는 독특한 레시피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상상력과 실험정신인데 그것을 저희는 훔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김종성표 상상력, 김종성표 노하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하우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따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고 오랜 실험을 통해서 얻은 그만이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하면 그 또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노하우 자체가 사진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하우는 마치 몸에 걸친 옷과도 같아요. 몸에 딱 맞아야 하죠. 옷을 고르는 것도 취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의 옷을 내가 빌려다 입겠다고 하면 글쎄 폼이 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하우, 저는 영업비밀이라고 주로 씁니다.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되죠. 몇 가지 짐작은 돼요. 그렇지만 구태여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이참의 진도를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일반 사진의 경우에는 노하우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사진기가 지시하는 대로 찍으면 됩니다. 고작 화면 구성,
조리개, 또 약간의 빛에 대한 이해 정도면 끝났죠. 그러나 사진을 예술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술의 가장 큰 덕목이 새로움이고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김종성이 이제까지 찍은 소재들을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 시작한 곰피부터 그 뒤에 나타나는 가지, 달걀, 뱅어포 등등 모두가 식탁에 오르는 낯익은 먹거리들이죠. 이게 그의 주력 부대입니다. 그것들을 다양한 표현 기법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김종성이 사진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리면 심각하게 하고 달동네를 찍거나 재개발 지역 노인이 얼굴 같은 너도나도 사진기 들면 다 찍어보는 그런 사진을 그는 일찌감치 졸업한 셈입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이야기인 것처럼 오늘도 골목이나 거리를 헤매는 찍사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의 사진의 핵심은 일상생활 중에서 특히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에 주목하고 이것들을 재탄생시키는 일에 몰두해 왔습니다. 큰 것에서 작은 이야기로 자신이 사진의 방향을 잡은 것이죠. 그는 벌써 두 번의 사진전과 한 권의 시집을 낸, 그러니까 사진가이면서 시인입니다. 시인이 눈으로 사진을 찍고 사진가의 눈으로 시를 쓰는 거죠. 요즘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이트하게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저는 그게 그의 연식 탓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도 70이 넘어서 세상과 대결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보다 관주하는 입장에서 사물을 찬찬히 보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물은 그 자체가 역사성을 가지고 있죠. 그 시간이 역사성을 김종성이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진 직설 최건수였습니다.